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똑똑한 스노리터. 호두가 호두두두. 곰 아저씨가 호두를 팔러 가요. 곰 아저씨네 호두는 정말 맛있어요. 오늘은 호두가 잘 팔리려나? 곰 아저씨는 호두를 10개까지만 팔아요. 숫자를 10까지만 셀 수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맛있는 호두입니다. 똑똑한 곰 아가씨가 말했어요. 봉지 하나에 호두를 10개씩 담으세요. 곰 아저씨는 봉지마다 호두를 10개씩 담았어요. 이렇게요?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는 20개예요. 호두를 25개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? 곰 아저씨가 물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 20개, 거기에 호두 5개를 더하면 되죠. 곰 아가씨가 대답했어요. 곰 아저씨는 곰 아가씨 덕분에 호두를 많이 팔 수 있게 됐어요. 아저씨, 호두 30개 주세요. 봉지 3개면 호두가 30개. 여기 있습니다. 곰 아저씨는 호두를 50개도 100개도 팔 수 있어요. 맛있는 호두 여기 있습니다. 오늘도 호두를 다 팔았어요. 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호두가 호두두두. 곰 아저씨가 호두를 팔러 가요. 곰 아저씨네 호두는 정말 맛있어요. 오늘은 호두가 잘 팔리려나? 곰 아저씨는 호두를 10개까지만 팔아요. 숫자를 10까지만 셀 수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맛있는 호두입니다.
똑똑한 곰아가씨가 말했어요. 봉지 하나에 호두를 10개씩 담으세요. 곰 아저씨는 봉지마다 호두를 10개씩 담았어요. 이렇게요?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는 20개예요. 호두를 25개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? 곰 아저씨가 물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 20개, 거기에 호두 5개를 더하면 되죠. 곰 아가씨가 대답했어요. 곰 아저씨는 곰 아가씨 덕분에 호두를 많이 팔 수 있게 됐어요. 아저씨, 호두 30개 주세요. 봉지 3개면 호두가 30개. 여기 있습니다. 곰 아저씨는 호두를 50개도 100개도 팔 수 있어요. 맛있는 호두 여기 있습니다. 오늘도 호두를 다 팔았어요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. 호두가 호두도두. 곰 아저씨가 호두를 팔러 가요. 곰 아저씨네 호두는 정말 맛있어요. 오늘은 호두가 잘 팔리려나? 곰 아저씨는 호두를 10개까지만 팔아요. 숫자를 10까지만 셀 수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맛있는 호두입니다. 똑똑한 곰 아가씨가 말했어요. 봉지 하나에 호두를 10개씩 담으세요. 곰 아저씨는 봉지마다 호두를 10개씩 담았어요. 이렇게요?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는 20개예요. 호두를 25개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? 곰 아저씨가 물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 20개, 거기에 호두 5개를 더하면 되죠. 곰 아가씨가 대답했어요. 곰 아저씨는 곰 아가씨 덕분에 호두를 많이 팔 수 있게 됐어요.
아저씨, 호두 30개 주세요. 봉지 3개면 호두가 30개. 여기 있습니다. 곰 아저씨는 호두를 50개도 100개도 팔 수 있어요. 맛있는 호두 여기 있습니다. 오늘도 호두를 다 팔았어요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호두가 호두도둑. 곰 아저씨가 호두를 팔러 가요. 곰 아저씨네 호두는 정말 맛있어요. 오늘은 호두가 잘 팔리려나? 곰 아저씨는 호두를 10개까지만 팔아요. 숫자를 10까지만 셀 수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맛있는 호두입니다. 똑똑한 곰 아가씨가 말했어요. 봉지 하나에 호두를 10개씩 담으세요. 곰 아저씨는 봉지마다 호두를 10개씩 담았어요. 이렇게요?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는 20개예요. 호두를 25개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? 곰 아저씨가 물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 20개, 거기에 호두 5개를 더하면 되죠. 곰 아가씨가 대답했어요. 곰 아저씨는 곰 아가씨 덕분에 호두를 많이 팔 수 있게 됐어요. 아저씨, 호두 30개 주세요. 봉지 3개면 호두가 30개. 여기 있습니다. 곰 아저씨는 호두를 50개도 100개도 팔 수 있어요. 맛있는 호두 여기 있습니다. 오늘도 호두를 다 팔았어요. 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호두가 호두도둑. 곰 아저씨가 호두를 팔러 가요.
곰아저씨네 호두는 정말 맛있어요. 오늘은 호두가 잘 팔리려나? 곰아저씨는 호두를 10개까지만 팔아요. 숫자를 10까지만 셀 수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맛있는 호두입니다. 똑똑한 곰 아가씨가 말했어요. 봉지 하나에 호두를 10개씩 담으세요. 곰 아저씨는 봉지마다 호두를 10개씩 담았어요. 이렇게요?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는 20개예요. 호두를 25개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? 곰 아저씨가 물었어요. 봉지가 2개면 호두 20개, 거기에 호두 5개를 더하면 되죠. 곰 아가씨가 대답했어요. 곰 아저씨는 곰 아가씨 덕분에 호두를 많이 팔 수 있게 됐어요. 아저씨, 호두 30개 주세요. 봉지 3개면 호두가 30개. 여기 있습니다. 곰 아저씨는 호두를 50개도 100개도 팔 수 있어요. 맛있는 호두 여기 있습니다. 오늘도 호두를 다 팔았어요.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진.